안녕하세요 달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앞전 주에도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굳혀진 아이들 풍성한 군생들을 가격 착하게 소개를 해드려서 이 아이들이 인기가 좀 많았죠 이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뒤쪽으로 또 7천원 하는 아이들 한30% 정도 할인을 해서 7,000원 하는 아이들도 새로운 품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헤르메스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5,000원 합니다 이렇게 삼두가 있는데 안쪽에서 자구는 또 많이 품어주고 있네요. 요게 보면은 층수도 많고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이게 더 핑크색, 핑크보다는 보랏빛이 좀 강하죠?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5,000원. 너무 괜찮죠?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자라고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렇게 이제 콩분이나 소분에 소복하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보세요. 층수도 많으면서 많이 무거워진 아이거든요. 이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어요. 그래서 손톱 끝도 조금, 손톱도 길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아유,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 가격은 5천원 합니다. 요게, 나나 후꾸미니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이렇게 세 포트가 있네요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포트에 4,000원 합니다 세 포트를 주문을 하시면 만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셔요 이것도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빨간 포트에서 지금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지면서 층수도 이렇게 많이 생겼고요 어, 이렇게 많이 통통해졌어요. 더 통통하면은 딱 벌어집니다. <laughs>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하나에 4,000원, 세 개는 만원에 드립니다. 누비 도나가 이 아이들 3,000원에 있습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아유, 요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 더 무거지면은 예쁘고, 요게 3,000원 하니까 한세 포트 정도 합식을 해서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보다는 세 개를 합식을 해서, 어, 키워보셔도 요거 예쁠 것 같아요. 통통하게 굳혀지고, 여름에 훨씬 더 예뻐지는 아이들이고요. 문서톤도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무거지면서 이렇게 더 예쁘게 노제트가 잡혀져 있죠. 많이 이제 통통해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노랑 연두로 바뀌고 있어요. 더 무거지면서 물들면은 주황색에 요 끝나인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쁩니다.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5,000원. 5,000원 합니다. 여미월도 이 아이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두도 있고요. 오두도 있어요. 뽀얀 백분에 조금 더 통통해지면 훨씬 고급스러운 아이들. 이게 가격은 4,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먼노샤넬도 있습니다. 먼노샤넬이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붙여졌죠. 먼노샤넬이 여기 이제 색감이 전체적인 색감이 맑은 톤으로 이렇게 노란 색감으로 바뀌면서 이 빨간 톤이 돌아오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먼노샤넬. <laughs> 원노 샤넬인 것 같아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W 블리 로즈는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이렇게 4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4두, 사두, 3두, 4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3 0원한 포트에 3,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콜드젤리도 있는데요. 5,000원 합니다. 5,000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2두도 있고요. 3두도 있고요. 조금 자구가 나온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은 2두는 얼굴은 큽니다. 통통하게 다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3두, 3두는 요 아이들 먼저, 두수가 어, 있는 아이들이 먼저 출발을 할것 같고요. 맵비나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맵비나가 5,000원 아이들은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지금 입장이 닫히겠죠 꺼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빨갛게 물들면 예쁩니다 이게 많이 묵어지면서 그래도 노랑 연두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레드베리 가격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빨갛게 물들면 예쁠 것 같아요. 레드베리 이런 거는 이제 더 풍성하게 직사각형 화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득 도 심어놔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레드베리 0 0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이노스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카이노스가. 헉! 요 아이들이 두르면 바로바로 바로 또 완판이 되다 보니까 또 한동안 또안 들어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네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거든요. 요 카이노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000원. 어 요렇게 이두가 다 많이 굳혀진 아이죠.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게 지금 뒤쪽으로 조금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져 있어요. 노란 색감에 빨간 톤까지 다 나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어 키스미가 이번 주에도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키스미 같은 경우에는 오 이거 12cm 뿔분에서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키스미는 어, 요 물들면 이런 보랏빛으로 뽀얀 백분의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 이 정도 되면 몸값이 상당히 할 건데, 여기 7,000원 코너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몸값이 있어도 이게 한30% 정도 할인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가격이 착하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7,000원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4두루도두어져 있고요. 3두도 있어요. 층수 한번 보세요. 완전 무거워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지금 7,000원 코너에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7,000원 하면 정말 대박이죠. 어우, 너무 괜찮아요. 이것도한 번씩 또안 키워보셨으면, 키워보시면 색감이 조금 특별한 아이죠. 보랏빛에 1 어, 0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키스미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오펠리나도 이렇게 여름에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도, 어우,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요게 이제 습하고 더우면은 이 아이들이 후이랑 같이 또 내려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환경이 맞으면 여름에도 요팔리 나가 색감을 정말 예쁘게 내주고 있거든요. 저도 몇 년은 키우고 있는데요. 목질화가 되어서 묵둥인데 어, 여름에 요 색감을 예쁘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 12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얼굴 크게 이두도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나와진 아이들도 있어요. 오팔리 요거 가격 8,000원 너무 괜찮죠. 어우, 가격 엄청 착한 가격으로 있고요. 페로독스도 요 아이들 있습니다. 페로독스가 7,000원 합니다. 요게 자고도 이렇게 있고요. 어우,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우, 이런 아이들 12cm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에케 마리아 가격은 아이들이 7,000원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물들어요. 이게 완전 형광 핑크까지 들어져 있는데요. 묵어져서 이렇게 맑은 톤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예쁘거든요. 이것도 들어오면 또 많이 판매가 되는 아이들. 이든데 가격은 7,000원.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루 앙스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000원 실루 앙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12cm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많이 충수도 많아요. 요 아이들도 뽀얀 백분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쁜데 가격 너무 괜찮죠? 이게 7,000원 합니다. 이렇게 12cm 불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란타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아란타 뭐 이렇게물 드면 예뻐요. 이제 굳혀가는 모습을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풍성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살짝 뭐 12cm 높이가 있는 그런 기본 풀분에 농분에 살짝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너무 예쁘겠죠. 가을에 이 아이들도 약간은 햇빛 양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리대가 있다 그러시면 거리대에서 굳혀보면 예쁠 것 같아요. 워낙에 풍성하고 가격도 정말 가격 착합니다. 온술로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 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이고, 요 아이들, 온술로 요즘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무거지면 약간은 노란 색감에 예쁘잖아요. 오, 층층이 많이 생기면서 온술로 정말 가격 착합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나 후쿠미니도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12cm 풀분해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아유 정말 요 아이들은 두라도 또 판매가 잘 되는 아이들. 뭐 나나 후쿠미니 거의 다 아마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어, 얼굴이 요정도 되는 아이들이 예쁜 것 같아요. 나나 후쿠미도 완전히 묵둥이 되면 목대가 두꺼워가지고 얼굴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정도 얼굴이 참 예쁜 얼굴을 볼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스젤리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외두에서 이렇게 자구가 다섯 뭐 개나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인기가 좋아요. 워낙에 가격이 착하고요. 물들면 예쁘죠. 전체적인 색감도 노란 색감에 또 빨갛게 물들으면 예쁩니다. 7,000원. 또 보트가 있고요. 쉐리도 가격은 7,000원 하는데요. 대박 얼굴이 큽니다. 쉐리 한번 보세요. 이런 군생이 7,000원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뭐 조금은 얼룩덜룩하죠. 이게 이제 완전히 물 들어야 진한 색감에 약간 붉은 톤이 나오면 매력적인 아이죠. 이렇게 어 요거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인기가 좋아요. 워낙에 크고 또 어~ 층수도 많고 무거워진 아이들인데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칠천은 합니다.아우 너무 가격 좋고요 골든 세두라고 합니다. 골든 세두 요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세프트는안 맞아 있네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층수도 많이 있고요. 블루 엘프가 있는데요. 블루 엘프 한번 보세요. 저요 얼굴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 굳혀져야 되겠죠. 층수는 요거 노제타 한번 보세요. 층수 많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물듬이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2cm 불분해 들어져 있고요.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하시오 적금은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아유, 정말 정말 예쁘죠? 멋있죠? 아유, 멋있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져 있고, 안쪽으로 오므러져 있는 모습 보세요. 아유, 멋있죠? 손톱도 길게, 입장이 길게 올라가져서 멋있어요. 요런 아이들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샴페인은 요거 하나 남았네요. 조금 얼굴이 작아서 요 아이가 안 분해진 것 같은데요. 한 포트, 무거진 아이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뮤즐리도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하는 아이들 7,000원에, 0 만원 했던가요? 어이구, 잘 모르겠네요. 원래 만원 했는데, 여기 7,000원 포트에 있으니까, 코너에 있으니까, 얘 아이들도 뭐 7,000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삼두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쭤보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노가 가격은, 아이들도 여기 7,000원 포트에 있으니까, 코너에 있으니까 7,000원 하겠죠.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이두로 되어져있는먼노고요 캐비어도 와이들은 12,000원 합니다. 캐비어 10cm의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이 조금 커서 4두도 있지만, 5두도 있고요. 분지를 해서 6두도 있어요. 조금씩은 다르죠? 4두, 6두, 이렇게 있어요. 이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12,000원. 아이고, 요렇게 오제트 예뻐지는 거 보세요. 예뻐집니다. 주비반이 가격은 이 아이들이 7,000원 합니다. 주비반이도 어 이렇게 3두도 있고요. 주비반이가 어요 아이들도 가격이 워낙에 착해서 인기가 좋아요. 오, 3두도 들어와져 있어요. 2두도 있고요. 얼굴이 얼굴, 얼굴 큰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가격은 어, 7,000원 하겠죠. 여기 7,000원 포트에 있습니다. 베이비볼도. 베이비볼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고쳐져 있어요. 통통하죠? 청수도 많이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또 외두도 들어와져 있는 것 같아요. 오, 들어와져서 빠지고 또 이제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베이비볼이 아주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두, 외두도 있습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랑새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가, 2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연봉은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나 이렇게 3두, 5두도 있습니다. 요게 5포트가 전부입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너우도 이렇게 금도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막 붙여지면서 이제 통통해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더 무거워져서 통통해지면은 입장이 뭐 이보다도 더 통통해지죠. 이렇게 7천 원. 오, 요거 이도 일단은 이렇게 5두 있는 군생들이 먼저 갑니다. 이렇 군생이 가고요. 7천 원 합니다. 파이렌 엔시스도 이렇게 큰 아이들 2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 크지요. 층수도 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을에 다져지면 동그랗게 굳혀져서 완전히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줄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지금은 얼굴은 뭐 크게 얼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풍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야 많이 가을에 예뻐진다고 했죠. 어, 풍성해서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어우, 이렇게 얼굴 풍성합니다. 어우, 이것도 대단합니다. 이건 자구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들 있는데요. 가격은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라 여기 15cm 요거 15cm 불분해서 두수는 요거는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헤라 완전히 묵어지면 여름에 헤라가 엄청 예쁩니다. 여러, 여름에.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한 색감으로. 여름에. 여름에 조금 더 이쁜 얼굴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헤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예뻐져요. 저도 묵둥이가 있는데, 어 너무 예뻐져요. 요거 가격 2만원에. 헤라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펫이 있습니다. 올펫은 이게 얼마였을까요? 올펫이 두 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은 뭐 이렇게 화상이 있는듯 그런 느낌이 있어. 이건 깔끔합니다.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대 뚜껍습니다. 이렇게 어, 자구들이 올라와져 있고요. 어, 둥근이 비주일이 된대요. 요 아이들 목둥이에요.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수영이 특이하죠. 수영이 특이합니다. 이거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알사탕 가격은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무거워진 아이라서 분갈이 하실 때 조금 모아서 심어주시면 예쁘겠죠. 살짝 농분에 심어도 예쁩니다. 이렇게 알사탕 무거워져서 여름에도 요 색감을 변하지 않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해리 왓슨도 워낙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둘 수가 많아요. 많이 무거지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고요. 요게 이제 더묵어지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이거 통통해지고 조금 우아하게, 노제트가 우아하게 바뀝니다. 25,000원에 이런 분생이 있는데요. 오, 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두 포트 밖에는 없네요. 레드 크라우스, 요게 이제 워낙에 몸값이 있는 아들들, 뭐, 뭐, 완전 복값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할인을 해서 8,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살짝 성장을 한 모습도 있고요. 가을에 물들면 예쁘겠죠. 요렇게 나무 수영을 이런낱에 가지고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은 이제 공중뿌리 같은 경우에는 또, 어, 띄어주시면 됩니다. 다육이에 따라서 생기고 안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라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자랐어요. 가을에 붙여져서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요 아이들도 워낙에 또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어, 8,000원 하다 보니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안젤리나도 이런 아이들, 세포트 남아져 있네요.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는데요. 붙여지면 요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해지면서 동글동글해지거든요 사두도 있어요 이만 오천 원에. 이거는 얼굴이 크면서 삼두가 되어져 있어요. 25,000원에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엘레강스, 알비칸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완전 대품이에요. 대품이 25,000원 합니다. 분갈이 안한 아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구가 여기서 삥 둘러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한 군생이 될것 같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구들이 삥 둘러서 나와서 이미 성장을 했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고, 요거는 분갈이 안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옹기종기 이렇게 있으니까 더 둥근 수영에 예뻐 보입니다. 요 아이들이 자리 잡아서 이제 물들면 요 아이들이 또 예뻐지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게 지금 분갈이 안한 아이가 한 포트가 있고요.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몬노즈 금처라도 또 이렇게 한 포트가 있는데 이제 몸값이 있으니까 4만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철화가 조금 풀려서 생얼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철화가 살짝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셔요 이런 모습이고 지금은 많이 물고파 하네요 음, 음 정말 예쁘죠 많이 붙여져 있어요 이거 입장 작게 통통하게 굳혀 뭐 아직 많이 통통하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입장이 작게 굳혀져 있습니다 오, 이런 아이들 4만원 네몬노즈 철아이고요 멜론도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멜론이 이 아이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완전 묵둥이죠 와우 이게 멜론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해 드리지만은 똑같이 있어도 자구가 안 나오는 아이 자구가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 자구 많이 번식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약간은 맑은 톤? 맑은 톤에서 노란색과 핑크색까지 두르면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2만원. 멜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스 비티하고 멜론하고 살짝 비슷한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어, 멜론이 좀더 맑은 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3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 멀로도 이렇게 예쁜 삼두가 되어져 있네요. 자구가 나와서 또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예쁘죠? 오, 멀로 삼두가 예쁜 삼두를 하고 있습니다. 층수도 아주 많이 있고요. 샤론스톤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샤론스톤이 이런 색감이라서 저는 빨갛게 물이 안 드는 줄 알았는데요. 빨갛게 물들더라고요. 이렇게 통통해졌어요. 샤론스톤도 뭐, 저도 키우다 보니까 금이 또 발현이 되는 아이들은 금이 발현이 됩니다. 이런 마리아가 13,000원에 있습니다. 13,000원.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외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허니핑크도 한 번씩 키워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게 허니핑크 22,000원 합니다. 이게 이것도 허니핑크인가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에스메랄다, 요 아이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일부는 풀리고 일부는 안 풀렸어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생얼, 요렇게 또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어, 수련철아도 살짝 이 아이들도 색감이 들어오네요. 어, 무거진 아이라 묵둥이라서 맑은 톤으로 되어져 있는데 핑크색으로 들으면 훨씬 예쁘거든요. 이거 뭐 살짝 성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요런 수련철아 이렇게 묵둥이가 3만원 합니다. 수련철아 탁을자글하게 어, 굳혀져 있고요. 요건 생얼이 조금 더 많아서 요런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요거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포테 철아도 요게 2만원 합니다. 2만원. 요게 지금 2만 5천원에서 할인을 해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철아가 많이 엮여져 있어요. 아이고,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이렇게. 샤포테 철아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다육이 정원에서 또 가격 착한 아이들, 이렇게 또 몸값이 있는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